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종이 접는 도토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만들어 볼 것은 아바타 1에 등장했던 토르크 막토입니다. 아주 커다랗고 무시무시한 아주 거대한 익룡이었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다리와 날개, 머리 부분이 독특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대한 토르크 막토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날개 부분만 한번 오려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아바타에 등장했던 토르크 막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를 준비해 주시고요. 종이는 약 25cm 얇은 크라프트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반을 접어서 표시를 내주시고요. 또 절반을 접어서 표시를 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절반을 접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한번 접어줍니다. 부분을 이렇게 모아서 접어줍니다. 다음에는 사각 주머니 접기로 접어주세요. 사각주머니 접기를 접어줍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접어주시고요. 펴줍니다. 한쪽 부분을 펼쳐서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안쪽에 접혀진 부분, 이 부분을 끄집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꺼내서 펴줍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한 번을 더 접어줍니다. 접어서 접은 부분을 안쪽으로, 접은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똑같이 절반을 접어서 접은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반대쪽 오른쪽 부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머리 부분입니다. 접어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뒷부분도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접은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끝부분도 조금 더 안쪽으로 더 좀 접어줍니다.
이렇게 있던 부분을 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안으로 넣어서 올려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 부분을 칼로 잘라줍니다.
부분을 뒤집어서 접어줍니다. 잡고 뒤집어서 접어줍니다.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다음이 다리 부분입니다. 다리 부분을 이 정도 접어서 조금 남겨두고 다시 올려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이 부분을 약간 얇게 반으로 접어줍니다. 머리 부분은 절반을 접어준 다음에요.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줍니다. 입을 벌려줍니다.
뿌리 날개 부분에서.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부분을 조금 더 잘라서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반대쪽 부분도 똑같이 이 부분을 잘라서 만들어 주시면 토르크 막토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잘 다듬어 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종이 접는 도토리와 함께 아바타에 등장하는 아주 멋있는 새, 멋있는 익룡 토르크 막토를 만들어 보세요.